지금까지 사랑해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도 사랑해 웃음 Oh.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 신년 새해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조건을 보면 이 사람은 한 가지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대 밖의 사람, 상식 밖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성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사람에게 다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목동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이 1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15년 동안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고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나이 70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라 보게 되면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라는 이 목동을 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됩니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 조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돈 많은 집안에 아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학문을 가진 사람을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의 사람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집안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사무엘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실 때에 이 사무엘 종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새 집에 갔을 때에 이새 집에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가기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특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갔을 때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 다윗의 형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7명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들이 말재가 있는데 돌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새 아버지가 다윗을 재배시켰을까요? 훗날의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자신을 낳은 부모님까지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해왔습니까? 무시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형제 사이에도 나보다 더 나은 형제를 볼 때 때로는 절망도 하게 되고 좌절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선택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에서 단 한 사람도 다윗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내 마음에 맞는지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구약의 그 유명한 요셉에게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다윗에 관해서 오늘 성경을 정리해서 일곱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난 초라하고 내 때때로 나의 모습은 비굴하게 살아가야 하는, 때론 자존심마저 어디론가 다 내팽개쳐버린 이런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다윗 같은 모습이 된다면 신년 새해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윗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따라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3편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 성사 안에서 응답하셨도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기도하는 사람, 이 다윗은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이 기도한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한 구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한 분이 있습니다. 세상 약으로 치료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은 아무것도 고칠 수,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면 내 마음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 투성에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내 마음에, 세상 의학으로는 세상 의약품으로 고칠 수 없는 내 마음의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고치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명이 있습니다. 안전병이가 있습니다. 중풍병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간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오늘 시편 3편 4절 말씀과 시편 5편 2절 말씀과 시편 30편 2절의 공통적인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은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으켰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앞에 막혀서 그들은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홍해바다 같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이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출애굽기 1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가로막힌 곳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인민족 앞에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오늘 모세가 부르짖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홍해 바다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보이는 역사, 이 기적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민족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민족이 길이 열려지는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충분히 내 가정에 홍해 같은 이 문제가 열려질 텐데 왜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홍해 길을 열어줍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2017년에 열리지 않았던 홍해 같은 불가능한 이 자리에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가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왔을 때에 여리고 성 앞에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라고 말씀하실 때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돌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크게 소리에 질러 외칠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부르짖을 때에 여리고 성의 성경 강조합니다. 무너져 내린지라. 오늘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 여리고 성 같은 문제가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도, 모세가 길을 열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단 한 가지 우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신년 새해 우리 민족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부르짖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내 가정의 가난의 여리고성, 내 가정의 질병의 여리고성, 내 가정의 잔여로 문제라는 여리고성, 주여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한때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는 완전히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간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언제 회복이 됩니까? 강조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삼손에게 떠나간 능력이 회복됩니다. 떠나간 능력이 돌아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잃어버렸던 첫사랑, 잃어버렸던 능력이 내게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기도하다가 이 능력이 회복되는 이 축복의 시간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왔던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국가입니다. 군대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군대가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초토화되어버리는 순식간에 점령당해야 될 이런 위기 일발의 순간에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세상 방법으로 나라가 뺏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더니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의 하나님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종과 우리 하나님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내려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편 기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그 근심 염려를 주님의 앞에 가져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시편 107편 6절은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나를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이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오늘 이 밤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의 영들이 성도를 수없이 괴롭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의 영들, 워낙 악한 영들을 섬겼던 그 집안에 내 신앙이 완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악세사리 같은 이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아지는 악한 영들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귀신 못 쫓아낸다. 오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잠깐 동안의 기도가 아닌 결사적인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문제는 응답됩니다. 내가 죽길 각오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따라하세요. 다윗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개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세요. 성령을 받읍시다.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은 성령 받았던 사람에 나타나는 성령이 기록된 한 사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사람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불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세 번째는 그는 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불이 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주여 이 자리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머리에만 오는 이론적인 목회가 아닌 무릎으로 가는 이 기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세상 불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불의 특징은 밝습니다. 내게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이 밝아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됩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로만 올라갑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 예수가 계신다 해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망을 예수 주님께 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네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의 사람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성전을 사랑한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7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솔로몬 아들 앞에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나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 할 것이며. 이 사람 소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지 못하고 그는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족하면 너는 여기서 더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이 시대 여러분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세상 어떤 것도 이 다윗을 만족하게 할 수는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소년이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골리앗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돌 다섯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거대한 장수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돌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명중해서 이 골리앗은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사건은 신약시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씀드리면 나는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육신의 세상 것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가노니. 반드시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연수 안전하게 된 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이 40여세가 되었습니다. 세상 방문은 지금도 못 일으킵니다. 남연수 태어나기 전부터 안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킬 때에 우리 하나님 왜 일으킵니까? 어떻게 일으킵니까?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도대체 눈뜨고도 믿어지지 않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입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돈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신년 새해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줄 나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복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일어나면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는 마음에 맞는지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 사람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절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도 안 됩니다.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로만 가고 있어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기도도 포기해버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쫓겨서 왕이 되기 전까지 쫓겨 다닐 때에 사막 가운데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사울왕이라는 이 사람은 군사 3,000명을 불어서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뒤쫓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둘람인 굴이라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갔을 때 이때 상황을 이렇게 자신의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서 이 시를 짓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에 불길이 번져오는데 그 속에 자신은 누워있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자신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굴 앞에까지 이 사울의 군사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불 가운데 누워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에 타서 죽을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같은 시편 57편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편 57편 7절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나는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하고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확정되었습니까?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말은 내 마음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불산자 중에서 내가 누워서 죽는 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믿음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57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신년 새해 새벽은 밝아옵니다.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는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었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죽음의 사슬 앞에 서 있는 이 다윗 같은 이런 사람도 이 사람 믿음은 결코 나는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 내 마음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무엇을 말하는가?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새벽이 언제 밝아옵니까? 날이 밝으면 내일, 내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지만 내게는 이 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내게도 새날이 있습니다. 내게도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가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와 계세요?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 설파할 때 성령님이 같이 설파하셔. 내가 기뻐할 때 성령님이 같이 기뻐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소망 주신 것을 믿습니까?
절대 우리 성령님은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세요. 우리 주님은 절망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세요.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책임감이 말도 못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강할까요? 이 사람이 소년인데 왕이 되기 전에 그가 한 행동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라라는 골짜기에 이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군대들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사울에게로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왕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런데 성경은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지리학적으로 보았더니 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거리가 먼 거리였습니다. 약 23km입니다. 이곳이 평지 있는 평지인데 어떤 평지인가요? 사막입니다. 사막길을 23km, 60리 길입니다. 약 60리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낙타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어린 소년이 이곳을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왕래했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 지쳐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엘라에 있는 사울왕한테 있던 그가 왜 베들레헴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거기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책임 때문에 오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작은 양떼가 있는 내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항상 마음을 가정에 두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마음을 두세요. 성경 강좌보다 너는 양떼의 마음을 두고 속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은 저 어린 소년이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냐면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책임감이 말도 못하게 강한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불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성전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책임을 주어 있는 일에 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각 시대에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는 사람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조건으로 볼 때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다윗 같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새해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오늘 이 시대에 따라서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따라서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성전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서, 교회를 돌아가서는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자리에서,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역시 자리에서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